3,300억 원이 들어가는 오창 테크노폴리스 개발이 폐기물 처리장 문제로 발목이 잡혔습니다. 어이없게도 청주시 부서 간 업무 조율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김대웅 기자입니다. 청주 오창 과학단지 폐기물 처리 업체입니다.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다 주민들이 항의하자 청주시와 협약을 맺고 시설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계획을 세우고 부지까지 매입했는데 이 부지는 오창 테크노폴리스 개발 예정지. 부지가 겹쳐 반년 가까이 소각장 이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금전적 손실과 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전부 다 여기에 집중하면 뭐 인력 낭비가. 오창 테크노폴리스 시행자 측은 산업단지 개발이 먼저 추진됐는데 지금에 와서 이 부지를 빼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 아, 좀 황당하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분들이 뒤늦게 우리 구역 내에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하겠다. 아,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한 부서는 이 부지의 소각장 이전이 적합하다고 통보했고 다른 부서는 같은 땅의 산단 조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부서 간 회의를 수차례 해놓고도 각자 다르게 해석해 엉뚱하게 일을 처리한 겁니다. 이게 이제 물론 자기 쪽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조금 그 업무 협의가 좀 익숙한 점도 있었고. 이곳 오창 테크노폴리스는 오는 8월쯤 지구 지정을 거쳐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폐기물 매립장 문제에 발목이 잡혀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업체는 소각장 이전이 무산되면 청주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오창 과학단지에 다시 소각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